오늘은 원기회복과 기력을 보충하는 최고의 보양식 미꾸라지 은행과 추어탕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움직이기 좋아하고 물을 잘 흐리는 고기라는 뜻으로 피로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떨어진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은행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대부분의 생선들이 살이 통통 오르고 기름기가 많아져 맛과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미꾸라지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칼슘, DHA와 EPA 성분 등의 각가지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에 따르면 칼슘은 우유보다 7배가량 많이 들어있고 멸치보다는 2배 정도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뼈를 생성하는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함유되어 있어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출산 후 뼈가 약해지는 여성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가 칼슘인데 이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어탕 속의 철분은 김이나 다시마보다 많아서 철결핍성 빈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해서 야맹증 예방 및 안과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성미는 독이 없고 따뜻하거나 평하며 작용 부위는 비와 폐신에 들어갑니다. 본초 강목에서 미꾸라지는 남성의 양기를 돋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금병매에서도 최고의 정력제로 미꾸라지를 선택해서 요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국내 고서에는 음이불거 즉 발기부전으로 아직 신이 쇠약하여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흰머리를 검게 해주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숙취제로 술독을 잘 풀어줍니다. 실험에서 추어탕에는 타우린 성분이 체내 독성 물질과 혈액 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서 간장을 보호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껍질에는 끈적끈적한 유신 성분이 인체 내에서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추어탕이 영양학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미꾸라지와 끓여내는 재료들 또한 든든한 영양식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꾸라지 추어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열이 많아 기력이 쇠하거나 겨울철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을 때와 수술 후 체력 회복을 위해 좋은 보양식이 되어줍니다. 먼저 미꾸라지를 통발로 직접 잡거나 시장에서 2만원 정도 사시면 푸짐하게 가족들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재료는 미꾸라지, 배추 우거지나 무시래기, 왕소금 집된장, 찹쌀가루, 쌀뜨물, 들깨가루, 다시마, 고춧가루, 대파, 고추, 생강가루, 다진 마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꾸라지의 잡내를 잡아주고 에이즈균까지 죽인다는 천연향신료 젠피를 준비합니다. 방향성분이 강해서 젠피향이 싫으신 분들은 산초나 부추를 대신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먼저 생미꾸라지를 채반에 놓고 손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다음은 냄비에 넣고 왕소금을 한 그릇 정도 부어주고 20분 정도 뚜껑을 닫아주면 이물질을 토해내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 찬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에 물 두 그릇 정도 붓고 가스불을 켜고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는 미꾸라지 잡내를 잡아주는 젠피 가루를 절구통에 잘게 찧어줍니다. 이때 말린 고추를 넣고 같이 찧어주면 되고 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큰 냄비에 젠피와 고추 간 것을 넣고 미리 삶아놓은 배추 우거지와 무 시래기를 위해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다 끓여놓은 미꾸라지를 믹서기에 넣고 잘게 갈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뼈에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까지 통째로 갈아주면 좋습니다. 다 갈아놓은 미꾸라지는 냄비 위에 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집에서 만든 집된장을 3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뒤섞어줍니다. 그리고 쌀뜨물이나 찹쌀을 갈아서 넣어줍니다. 다시마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는 두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들깨가루를 부으면 되고 골고루 섞은 후에 가스불을 켜고 끓여줍니다. 추어탕이 중간에 팔팔 끓게 되면 다진 마늘과 대파, 고추를 썰어서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 속을 파고 들어올 때 뜨끈한 추어탕 국물에 밥을 푹푹 말아서 한 숟가락 먹게 되면 추위도 금방 잊을 만큼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는 것을 자제해야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자주 끓여 드시면 좋고 사 먹는 것보다는 몇 배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어탕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하게 먹을 경우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과는 매우 좋지만 갖가지 양념 사용으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